백운산 일원에서 재배된 토종 복분자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소비자 인지도도 빠르게 높아져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광양시 봉강면 백운산 자락. 백운산 토종 복분자가 풍부한 일조량과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올해도 검붉은 빛깔로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올해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평년작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일대 10여 헥타르 면적에서 수확될 복분자는 2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하 가격도 킬로그램당 18,000원 선에 거래돼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가격은 지금 3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킬로당 18,000원씩. 이제 이 저는 거지반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광양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특히 학계의 성분 분석 용역 결과 외래종 복분자보다 항산화 활성과 항피로 활성 등 지표가 높고 양리 효과도 큰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저희 관양의 복분자가 저희 몸에 맞고 저희 그 체질에 맞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난 2007년 지역에서 본격 재배되기 시작한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까지 획득해 이제 소비자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토종 복분자가 최근 한국인삼공사에도 납품되는 등 성장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에서 자생하던 복분자가 이제 지역의 새로운 틈새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